일단 우리 3위자 선생님부터 퍼스널 컬러를 한번 찾아드려 볼까요? 네. 네. 잘 어울리는 색깔을 고르셨죠? 네, 네. 네. 일단 이런 좀 짙은 파랑색도 이런 컬러가 이제 차가운 쿨톤의 컬러에 해당을 해요. 그래서 좀 환해 보이시긴 하는데 살짝 추워 보이는 느낌도 조금 있으시거든요. 좀 냉기가 좀 네, 좀 차가워 보이시는데 파랑보다는 조금 더 노란빛을 가지고 있는 좋아하는 그린 녹색을 이렇게 착용을 하시면 인상이 훨씬 좀 환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시지 않나요? 네, 그린 계열이 훨씬 좀 혈색 있고 인상이 편안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. 붉은색도 궁금해요. 네. 웜톤의 붉은색 계열을 한번 보세요. 네, 다홍색이라든지 짙은 빨간 이런 담금색 같은 거. 이쁘다. 이런 오늘 립도 딱 이런 색을 잘 바르셨거든요. 네, 근데 제가 쿨톤 색도 보여드려 볼게요. 쿨톤을 만약에 이제 된다. 네, 쿨톤의 색은 붉은색도 이렇게 약간 좀 핑크 계열인데요. 또 보시면은 쿨톤의 색을 했을 때보다 좀 따뜻한 웜톤의 색을 했을 때 인상이 훨씬 또렷해 보이고 좀 더 생기 있어 보이시죠? 그럼 이제 또? 또 전원주 선생님한테 3위자 선생님한테 했던 컬러를 그대로 보여드려볼게요. 예, 한번 해볼게요. 네, 3위자 선생님한테 안 어울리시는 이런 쿨톤의 핑크는 너무 잘 어울리시고 너무 예쁘시다. 너무 잘 어울리네. 3위자 선생님한테 잘 어울리셨던 웜톤 다홍색은 우리 전원주 선생님한테는 또 조금 안 어울리시고 확실히 얼미자 씨의 색깔을 잘 어울렸던 건 안 어울리네요.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안 맞군요. 예, 웜과 쿨이 만나니 이렇게 안 맞아요. 초록색도 네. 보여드려 볼게요. 이거 3위자 선생님이 잘 어울리셨던 녹색이에요. 초록색. 그리고 전원주 선생님은 쿨톤이니까 이렇게 차가운 파랑색 했을 때 시원해 보이시죠? 얼굴이 확 살죠? 다르네요. 그래서 쿨을 했을 때 인상이 훨씬 추워 보이는 게 아니라 시원하게 잘 어울리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이게 실제로 사실 둘 다 3위자 선생님 옷인데요. 네, 3위자 선생님 좋아하시는 이 그린 계열이 엄청 잘 어울리시는 컬러예요. 네, 그리고 요것도 이제 물론 잘 어울리시긴 하지만 요게 쿨톤의 컬러에 해당을 하세요. 그래서 조금 차가워 보이시고 추워 보이실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3위자 선생님의 라이벌 전원주 선생님한테 또 이렇게 시원한 블루를 대면은 진짜 잘 어울리신다. 근데 또 이렇게 3위자 선생님의 베스트 컬러인 그린을 대면은 이렇게 보시면 네, 이렇게 쿨톤의 색을 댔을 때 진짜 화사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. 네, 김영란 선생님도 한번 직접 보여드려 볼까요? 쿨톤, 웜톤 상관없이 이렇게 진한 색을 했을 때와 사실 제가 봤을 때 김영란 선생님은 조금 이게 밝고 흰색이 들어간 연한 색을 하셔야 얼굴이 이렇게 깨끗해 보이시거든요. 예쁘죠? 뭐 리프팅 받으신 것 같지 않아요? 얼굴이 막 뽀얗게 하얘 보이시죠? 보시면은 이것도 쿨색이라서 예쁘신데 보세요. 선생님이 흰색을 섞어서 오히려 색이 밝아지셨을 때 얼굴이 하얘 보이세요. 네. 자, 앞으로 의상을 입으실 때 여러분들의 색깔을 맞춰서 입으시면 그나마 좀 이렇게 회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. 알았어? 잊지 마세요. 그나마 회춘이 된대.